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 아, 오랜만에 뵙더니 하루만 뵙겠나? 이틀만 뵙겠나? 밖에 추운데 괜찮으시죠? 뭐 감기 뭐 이런 거안 걸리시고. 오늘 늦잠 자갖고. 어머, 지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늦잠 자갖고. 이것부터 치우고 해야 되냐? 어, 진짜요? 3개월을 치료하고 입원까지 해야 된다고요? 어머, 밥을 잘 먹어야겠다. 밥도 못 먹어요. 아스라지용 초콜릿 23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머, 초콜릿 많이 먹으시나 봐요, 요즘에. 언니한테 미가동 주셔도 되는데. 테파니 별풍선 3개 어, 선물. 맛이 사장님. 난다 동동동동. 어, 사장님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오셨죠? 뭐가 이렇게 크자마자 터져? 뭘 터져, 터지기는. 초콜릿하고 저기, 파님, 왜 그래, 진짜, 소장님한테. 아침에 막 보니까 막 뒤집어지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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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더만, 진짜. 그쵸? 뭐, 안녕하세요, 문진쌤. 많이 문질르셨어요, 오늘? 추울 때는 많이 문질러야 되는데. 손도 문지르고, 얼굴도 네가 내 꽃만 별풍선 한 동안 읽어 언니. 저좀 순둥순둥하죠, 좀. 많이 문질러야 돼요. 여기저기 다 알죠? 여기도 문질르고, 여기도 문질르고, 딴 데도 문질르고. 말안 해도. 어, 제가 하루 종일 잠 잤어요. 사모님께서 또저또 살아있나 또 이제 들어오셨다가 어머, 아차 싶어갖고.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새벽에 다시 또볼거 없잖아요. 어제 반짝없이 보더라고. 그거 보고 또뭐 요것저것 또 보고. 피부요? 아, 떡칠 했어요. 네, 멍가리느라고 떡칠해가 뽀송뽀송은 아니고. 아, 어제 꿈에 너무 일진이 안 좋아가지고 꿈에 이상해갖고 떡국도 없고 냉장고에 머리도 박고 막 그래갖고 무서워갖고 잠안 잤어요. 밖에 나갈까봐. 나가면 또 이상한 일 생길까봐. 잠만 잤쥬.
밥을 먹어야 돼서 밥 좀 퍼올게요. 아, 밥이 아니라 쌀. 맞아요. 아프면은 진짜 건강한 게 최고예요. 돈도 돈이지만은 안 아픈 게 최고예요. 밖에 추워요? 지금? 밖에 춥죠? 집도 추운데 밖에도 추운 것 같아요. 언제 풀리는 거예요? 날씨가 날씨 언제 풀리는 거야? 추우니까 온몸이 더 아파. 팬미 아, 부산도 영화예요? 어, 저도 토로기가 땡기는데 못 마시고 있어갖고 지금 따뜻한 차라도 마셔야겠다. 안녕하세요, 미나 엄마님. 상주도 영화예요? 저 상주가 어디였더라? 제가 잘 안 돌아다녀 봐갖고. 영화 6도요? 아, 잘 안 돌아봐. 상주 들어봤는데, 상주. 어디더라? 딱 안 들어. 지금 뭐 보는 거야? 뭐가? 뭐 보는 거야, 지금? 아, 하이라이트. 아우, 나 또. 아, 경상북도. 아, 상주 곶감. 아, 기억났다. 상주 곶감. 조치현도 6도에. 어머, 다 6도네. 아우, 나 또 뭐 새로 나왔나 했잖아.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혼자 봐. 진짜. 혼자 보는 거 진짜. 하이라이트를. 뭐 어차피 본 거니까. 근데 한번 보고서 드라마 한번 보고서 또 봐도 재밌어.
재밌더라니까요. 네가 내 꽃만 별풍선 3개 언니 안경 바뀌었네요. 오홍 느낌이 다르네요. 아, 저 안경이 한 개,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안경. 요즘에 이거 쓰고 있는데 멍 때문에 요즘에 이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용님 부산 사람이에요. 네, 부산 됐죠. 뭐 속은 어디까지 뿌려? 다 뿌렸나? 아, 여기 보이는구나. 자, 다음에 계란 갖고. 껍데기 안에 들어가면 수술해 수술도가 막 들어갔고. 또 없나? 상도 세트가 뭐예요? 좋지 않은 복숭아랑 사과. 어, 복숭아 좋아하는데, 아, 비싸갖고 요즘 잘못 먹잖아요. 미아리에는 옛날에 드림랜드 있었는데. 드림랜드 아시죠? 경산에 고모가 포도과 수원하셨는데, 포도철에 고모 집에 지낼 때 포도 겁나게 잘 먹다가 쫓겨나서, 아, 농담으로. 맞아요. 드림랜드가 지금 북서울 숲댔죠. 네. 드림랜드에서 옛날에 가수들 많이 왔었잖아요. 수영장에서 막 노래 부르고. 해수빈 언니도 옛날에 거기서 그 노래 뭐였죠? 노노노노노. 네, 그거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근데 딴 거는 그냥 전혀 괜찮은데, 열차가 그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바퀴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그때 어찌 이렇게 무섭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무섭지도 않은데, 그 어릴 때는 무서워갖고 안 탔다고 하는데, 오빠가 그거 타라고 그래갖고 억지로 탔다가 오줌지게 끝냈잖아요. 8090 시절 하수빈과 강수진은 라이벌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거기 저기 수영장에 얼음 올려갖고 스케이트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또 스케이트를 또 못 타갖고
못 서 있겠더라고요. 다리가 후덜덜 떨려갖고 서 있지를 못해. 그렇게 용인 에버랜드 가자고 했는데 집 앞에 드림랜드가 생기니까는 드림랜드만 데리고 가고 용인 에버랜드는 한 번이나 좋은 것 같네. 안경알 있어요. 네. 눈이 많이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나빠갖고 안경알 있어요. 또 공갈 안경은 또 잘 못 쓰고 다니겠더라고요. 멋으로 쓰긴 쓰잖아요. 네. 그렇다고는 저는 못 써갖고. 추우니까 따뜻한 차 한잔 마셔야 되는데. 아프리카니까. 저 비염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방에다가 가습기 틀어놓고. 네. 저 비염이 좀 심해요. 여름에도 제가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한 데다가 여름에도 아 눈 많이 안 좋으셔서 안경 벗은 채로 아 그 정도로 안 좋으세요? 맞아요. 안경 끼면은 스트레스 짬뽕 나요, 진짜. 김이 너무 서려갖고. 김 안 서리는 뭐 그런 거, 안경에 발라도 안 서리려나? 맞아요, 코맹맹이 소리. 제가 이게 어맹난 목소리 일부러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옆에 방송하고 있을 때도 계속,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건데. 병원 다녀도 안 낫더라고요. 그 때만, 다닐 때만 딱 괜찮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코 예전에 수술할 때 보니까 코 안에 뼈가 또 이렇게 휘어졌나 봐요. 그래갖고 코 세척하는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물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하고 빼고 나면 요쪽은 괜찮은데 요쪽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흔들으면 갑자기 물이 여기서 뚜루루룩 나와요. 그냥 안 나오고. 방에 공기청정기 좋던데. 저 방에 뭐 절 샘프님 저 아 그거 똑같아요? 하나 맞나요? 아 그럼 안 해야겠다. 방에 공기청정기랑 저기 공기청정기 되는 가습기랑 그 둘 다 돌리고 있어요. 네. 여름에는 습해갖고 공기청정기랑 그거 되는 거는 그냥 안 하고 뭐야 왜 안 돼요? 한글로 몰라. 양쪽으로 -6이고 난시근시 다 있는. 아 진짜요? 저는 그 정도 아니 한 0.56? 어머 턴시 그거 오면은 그거 갖고 다녀야 되지 않아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여기 기도가 기도인가? 여기 어디가 뭐 작아져 이렇게 좁아져 갖고 막 이러던데. 메시야. 어머 빨리 해야 돼. 저도 호흡기가 약해갖고 다 호흡기 약하시구나. 막 보일러 들고 에어컨 틀고 막 그러면 시원하고 따뜻해서 좋긴 좋은데 막 콧물이 막 질질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면 더 힘들어요. 아니 여기 무슨 다 아프신 분들만 계신가 봐. 저도 아프긴 아프지만 알레르기 천식까지. 아유 큰일이야 진짜.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 최고예요. 나 또 왜 앵앵거리고 있어. 일부러 앵앵거린 게 아니에요. 이게 코, 네, 저것 때문에 그래요. 네. 아우, 딱 짚으셨어. 네.
역시 섬세하시다. 아우, 키가 워낙 작아서 들을 끊을 때 힘드네요. 이렇게 천장은 천장에다가 천장은 천장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렇게 이거 뭐야 싱크대는 이렇게 난쟁이 똥따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벤토리는 기침이 심할 때 뿌리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 번 내지 최대 세 번 뿌리는 호흡기약까지. 아 그거 뿌리는 거 근데 그거 너무 많이 뿌리면은 그 내성생기가 뭐 안 더 안 좋다 그러던데. 그래갖고 저 뿌리고 살다가 이번 겨울은 안 뿌리고 한번 지내보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 후레이드 잘 가야 되네. 맞아요. 건강한 게 최고예요. 난 벤토린 할 때 숨쉬기 힘들 때만 해요. 아, 벤토린이 그거 아니에요? 하는 거? 벤토린 네블라이저. 요즘 막 CF 나오는 거 뭐죠, 그거? OTBN인가? 뭐 있던데? 아닌가? 그거 아닌가? CF에서 뭐 본 거. 저는 잘 안 해. 뿌리는 거는 잘 안 해서 요즘에는 그냥 코 세척만 하루에 한 번씩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때 조금 작년보다 좀 괜찮더라고요. 오트리비는 코에 하는 거 그쵸? 근데 그거 안 뿌리고 있어요. 작년에 뿌렸는데 뿌려도 막 그렇게 좋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어머 메시지가 300개가 와있어. 아, 또 단톡도 가게 또 단톡이구나. 어머 사부님. 아우 또 기프트를 또 기프트를 보내주셨어. 잘 먹겠습니다. 따뜻한데 참으시라고. 기프트 뭐 들어왔나봐. 기프트 들어왔어. 따뜻한 거 마시라고. 어머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머 다섯 잔은 먹겠네. 그럼요. 나 진짜? 어? 나 진짜? 뭐라고요? 뭐래? 뭐라는지 안 들려. 모르는데 아우 잘 마시겠습니다. 네 저도 심장 폐 간사. 아 진짜요? 이 지분에 두 잔 있는 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진짜 어제 걸로 퉁쳐. 어제 저 여자가 지금 저 여자가 소장농이랄지요. 어? 왜 이러고 있어. 자, 나가 빨리 빨리 화장하고 있어. 네가 내 꽃만 별풍선 세 개. 네가 언니는 이해심이 있고 이해하려고 하고 편하고 좋아요. 전 좀 이해하려는 것보다 좀 알아가고 싶은 뭐 좀 그런 거 되게 뭔가 되게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약간 좀 관심받는 거를 좀 좋아하고 사랑받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사랑도 좋아야 되고 네. 줄 줄 알아야지 받을 줄 안다고 그거를 어릴 때 참 깨달아갖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아들에게 카놀라이랑 한 동태살 사오면 물에 한 번. 네가 내 꿈만 별 풍선 알아가는 것도 이해심 없으면 못하는 거 알죠? 맞죠. 그래야죠. 동태살 사오면 물에 한번 씻어야 되나요? 글쎄요. 손질이 제가 안 하고 언니가 해놓으셔서 잘 모르겠네요. 동태살 사오면 물에 한번 씻나요? 세심한 작업 중이시라 지금 대답을 못했습니다. 씻어도 되고 그냥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동태살 씻나? 씻어서 물기 빼서 해야 되겠네요. 네. 자세한 거는 녹색창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동태전을 이렇게 손질을 잘 안 해봐갖고 구워만 봐서. 맞아, 알아가는 것도 슬러슬러 킥킥으로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슬러시야. 지금부터 이제 스피드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참기름 한 방울 떡 떨어뜨려 볼게요. 아유, 예전에는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아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하러 써서 이렇게 앉아갖고 편안하게. 아유,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앉아서 하면. 젓가락 여기 있고 계란물 그리고 무슨 소리고? 아유, 이거 금방 붙이자 뭐 이거는 얼굴에. 아, 이 참기름 조금 원래 아유 지금 불러 참기름에다가 구우면 맛있어요. 이 참기름만 넣고도 굽는데. 그냥 챙기는 그냥 향만 나라고 그냥 살짝 그냥 몇 방울 뿌려주면 됩니다. 뭐 너무 가까이 하면 얼굴에 또 기름빵 날라. 제가 몸에 흉터가 많아갖고 여기도 고데기 하다가 또 되었잖아요. 고데기 여기 또 어디 고데기 또 있는데. 근데 얼굴은 희한하게 얼굴 흉은 잘 없어지는데 몸 흉은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밑으로 갈수록. 아, 저 미아리 토박이에요. 고양이에요. 고양이 미아리에요. 미아리 무슨 의원에서 났다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집 앞에 무슨 의원이었는데 거기가 무슨 고깃집인가 뭐로 바뀌어갖고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떡국 끓여먹고 이제 저기 뭐야 외가 저기 할머니 댁 가갖고 떡국 끓여먹고 이제 아유 저녁 떡국 먹고 나서 이제 좀 정리하고 하다가 제가 갑자기 발로 막 치고 막 기어 나오려고 막 해갖고 네. 병원에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할머니 댁이 아니다. 할머니 댁이 아니고 외삼촌 댁이었나? 하도 오래돼갖고 아유 기억이 저도 가물가물해요. 아, 수유리 토박이. 그쵸. 저희는 저기 위아리에 털이 잡게 된 게
외삼촌이 예전에 섬유 그 공장을 하셨었거든요. 상동에서 좀 크게 하셨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그 봉제 뭐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섬유 뭐 이런 게좀 이렇게 좀잘 됐었잖아요. 옛날에. 그래갖고 그쪽에다가 큰외삼촌이 아 큰애 완 제일 큰외삼촌은 시골 사시고 둘째 큰외삼촌이 저기 상동에서 저기 뭐장그 회사를 하시면서 섬유회사를 하시면서 거기다 미아리에다가 터를 잡으셨어.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기 어디야 태양군 소근진 소근 위에서 올라오셔갖고 미아리에다가 이제 오빠들이 이제 미아리 쌍문동 요런 데 사시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일 다니면서 외삼촌 회사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터를 잡으면서 일을 하다가 저희 아빠를 만나셔갖고 저희 아빠랑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아빠가 알고 보니까 먹방이요? 먹방을 이따가 너튜브에서 네. 저희 아빠가 알고 봤더니 엄마한테 나이를 속인 거예요. 저희 아빠가 동안이 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걸 좀 줄였다가. 예전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좀 시골은 좀 늦게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적상 나이는 동갑인데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두 살이 더 많으신 거 있죠? 아빠가 속였대요. 동갑이래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대요. 아직도 그거 갖다가 두 분이서 싸우는 거 있죠? 먹방 여전히 너튜브 시작할 때 주신 것도 예상합니다. 어제 떡국을 제가 엎어갖고 저못 만지겠어요. 저게 좀 제가 안 만지던 거랑 아저 진짜 어제 떡국 없어서 진짜 아 먹방 이거 어떻게 오늘 손님 오나요? 아니요 안 와요. 그냥 저희 먹으려고 저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뭐 손님 올 때만 뭐 정먹고 뭐 그러나요? 저희도 좀 이렇게 맨날 저기 그저께인가 언젠가 죽 드시고 죽 먹고 누룽지 먹고 어제 떡국 먹고 오늘 밥 먹어야죠. 밥도 한번 먹어야죠. 탄수화물도 너무 다 끊으면 안 좋아요. 가끔 먹어줘야죠. 그어볼게요. 아우 참기름 향 당하는 건데. 띠띠가 맛있는 밥을 비빔밥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니구나 아직. 아침에 저기 콩나물국에 나초 조금 저기 맛만 보고요. 계속 잤어요, 저. 계속 자고 방송 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갖고 네. 멍만 살짝 가렸는데 아 이제 멍이 이제 가렸던 게 다시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아 잘한다. 잠자기 전에 먹었으니까 요게 첫 끼죠. 네. 그 잠자기 전에 먹은 거는 마지막이니까 요게 이제 첫 끼입니다. 네. 아,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했더니 전이랑 아우 튀기네.
아니, 또 전기불하고 가스불하고 또 틀리네. 뭐 이거 화력이 왜 이렇게 세? 전부 쓸 때는. 아. 그래갖고 접시에다가 맛있겠다. 아우, 막걸리가 땡기는 밤이네요. 아침에는 초록이가 땡겼는데 막걸리가 땡기는 밤이에요. 자, 맛있는 다들 쌀밥을 완성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아, 밥을 한번 뒤집어 줘야 돼갖고, 그러면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아니, 짭수거든요. 아, 밥 잘 됐다. 아유. 밥을 한 1년 안 해먹다가 그때 이사하고 막 밥하니까 막 배게 되고 막 질게 되고 막 그랬는데, 아우, 요즘에 밥을 자꾸 하니까는 밥하는 솜씨가 이렇게 옛날로 돌아왔어요. 아, 원래 저는 딱 굽자마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한번 맛만 보고 갈게요. 공대장 막 이런 거 진짜로 딱 깼을 때 딱 먹어야 돼. 이렇게 앉아갖고 구우면서 먹어야 돼. 그냥 해놨다가 다시 이렇게 데펴도 딱 요 맛이 안 나. 하나만 먹어보려고 했는데. 부서져갖고 뭐야 안 나니까. 하나 더 먹어볼게요. 맛이 뭐냐고? 아니, 언니 말고. 언니 화장 안 해? 뜨거워. 맛보자며. 뜨거운데.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뜨거워. 야, 뜨거워. 야. 응? 응? 뜨거워. 아, 뜨거워. 어우, 뜨거워. 할머니 같아. 뜨거워. 이령 언니 같아. 맛있다. 그쵸. 원래 이렇게 딱 옆에서 먹어야 돼. 맛있어. 얘는 명절도 싸니까 명절도 좀 사다가 냉장고에 쟁여놔야겠다. 이 동태 있잖아요. 동태 갖다가 스테이크를 먹을 거 있어요. 동태 스테이크. 두껍게 해갖고 해 먹으면 맛있거든요. 동태 스테이크. 예전에 한번 해먹어봤거든요. 어떤 놈 때문에. 어떤 놈이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는데 맛있더라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뭐, 고기 안 먹는다 그래서 동태 전으로 동태 스테이크 해줬었는데 너무 잘했어요.
이거부터 싸갖고 없애. 동태전 좋아해, 유지 아빠? 좋아한다고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동태전 해줄게, 해줄게. 아, 아무 때나 와. 아유, 뭔 돼지예요. 치장 좋은 거지. 해줄게. 와, 언제 올 거야? 미리 연락만 줘. 그래, 재료를 준비해놨지. 지금 온다고? 저희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방문은 정중히 거부하겠습니다. 진짜 온다고? 설마. 아, 나 병원 가야 돼, 나도. 알았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안 자고 있을 것 같은데, 나. 나 저녁에 일어나갖고. 아우, 따가워. 아! 어머, 감사합니다. 나 거의 한 12시간 잤는데, 12시간 가까이 잤어. 아침에 자갖고 저녁에 일어났네. 어제 일찍 안 잤는데, 난. 난 일찍 안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자갖고 일어난 지 한 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시간이 됐나, 이제? 아유, 기름이 이게 한 2미터인가 뭐 몇 미터까지 튼다 그랬지만. 그래, 나가지 마. 아, 진짜. 요즘에 저거 뭐야. 아무 데서나 막 검사할 수 있으니까. 아우, 진짜. 어머, 안 나가기 잘했다. 그래, 집에 있어야 돼, 집에. 왜 싸돌아다녀? 왜 싸돌아다녀? 다 식당 가고 밥 먹은 거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행이네. 안 나가기 잘했네. 아유, 유지 아빠. 아유, 잘했다. 아유, 칭찬해줘야지. 아유, 잘했다. 유지 아빠, 또 동태전을 좋아한대. 나중에 해줘. 식당 막내한테 연락 왔다고? 그게 아니고, 어제 동생이, 저기 나오라 그래갖고 화장실 나가려고 그러다가 안 나갔는데 그 동생이 연락이 왔대. 그 식당 전에 간 식당에서 확진자가 왔다 갔나 해갖고 검사 받더라고. 안 나가기 전에 어딜 다녀. 이거 너도 다 뭐 나가지 마.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집으로 와. 네가 될래. 네. 뭐야 이건 또. 그쵸. 이 휴지 좀 내가 베란 여기다가 버리면 안 됐지. 이거 내가 치울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닦느라고 이거 한 거야. 여기다 놓을 수 없잖아. 아니, 이걸 닦고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면 되지. 여기다 왜 놔두는 거야? 젖어갖고. 방송하잖아. 벅시게. 내가 방송하면서 왔다 갔다 자리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우, 진짜.
네가 그렇게 이거 음식한테 내가 정신없게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얼마나 말했어 지금? 알았어. 어? 알았어. 이거 봐, 지금 웃어졌잖아. 아우 정신. 이걸로 해 후라이팬 이거 있잖아. 뭐야? 아니야 젓가락으로 해야 돼. 옛날에 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했어. 정성스럽게. 옛날에 고급 저기 어디 어 저기 음식점 가면 앞에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쭉쭉쭉 태워 먹지 말고 이거 잠깐만 카메라 좀 봐주고 있으면 안 돼? 왜? 이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요즘 저기 아주머니 요걸로 좀 뒤집어 좀 주세요. 조심해요 여기 손다니까. 이거 왜 안 뒤집혀? 아니 아까부터 한 거 같은데 뒤집어야지. 이거 다 탔잖아. 나 왜? 아 혼자서 20몇 년 살았는데 그럼. 아휴, 음식국에 뭐라고 했어? 아유, 아침 방송 켰더니 간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선물 조금 받았어. 저번에 생일날 못 왔다면서. 어머, 아팠어? 몸이 안 좋았구나. 아유, 여기 네가 친구 모모짱님이 와가지고 생일풍 쏜 거야. 뭐 나까지 또 신경을 써. 모모짱님이 근데 원래 내 방에 들어왔었던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네가 친구라고 하더라고. 아, 이렇게 또 인연이 또 되거든. 손님 많았는데? 효지 아빠 손님 없어. 손님 많았는데? 지금 이런 시국에 어디 막 돌아다니면 민폐야. 3개월 치료하고 나서 이후에 이번에, 어머, 어디 수술해야 되는데. 오늘 많이 아파? 아, 건강한 게 최고다 진짜. 육국 많이 했어? 아, 요즘 어디 돌아다니고 이러면 위험해서 진짜. 됐어. 빨리 들어왔네. 불 너무 줄여놨다. 뭐 했다고? 아, 즉흥만 했다고. 잘했어요. 두 분들 수술해요. 정말. 진짜요? 어떡해. 아니, 뭐 요리를 해요. 못지? 요거 오면 안 돼. 안 돼, 여기 오면 우리 김치에서 큰일 나. 얼른 가, 절로. 안 돼! 얼른! 안 돼, 여기. 큰일 나. 아유, 뭐 또 두부같이 지래, 또. 없더라고요. 해도 저 막 코 막 지지고 뭐 하고 그 콧구멍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갖고 해봤거든요. 조금 나 할 때 조금 이렇게 낫긴 난데 뭐 하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평생 그냥 가져가야 될 제 다크서클과 제 어머
네? 여기는 똥가루님? 여기는 똥가루님은 누구세요? 조개신가? 그럼 아무튼 안녕하세요. 네. 못 먹죠. 못 먹어요. 아직 멍이 이렇게 있는데 가려도 이렇게 멍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어요? 못 먹어요. 아직. 아유 부서졌네 하나 또. 아유 여전히가 음식을 못해요. 여수맘님 잘하는데. 아유 계란물 다 여기 다 끄집어놨어. 아 모양 빠지게. 아 그래요? 육개편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네.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는 이게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안 괜찮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런가 봐요. 음식하는데 뭐가? 아, 유기농 똥가루님이 생인조이 똥물님이셨구나. 오늘 이상한 거 하지 마요. 오늘. 이상한 거 하기만 해봐. 수지 아빠, 저분 이상한 거 봐도 막 그런 거 하면은 바로 그, 알지? 파디님 계신가? 그 이상한 거 올리면은 바로, 알죠? 그런데 더 심해지면 비염 축농증. 아. 맞네요. 아 근데 왜 유기농 똥가루로 하셨어요? 저번 때문에 놀랬잖아 저번에. 아우, 하루 종일 그거 나오는데 갑자기 그거 나오니까는 시청자 뚝뚝 떨어져. 응? 나도 듣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 듣겠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자 언니가 초학구가 됐다니. 이 사람이 진짜 뭐라 그러는 거야 진짜.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호의 손길이 필요해요. 아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되고. 나라라라라 그레스르 긍정적인 마인드를 전을 붙이겠습니다. 유유 아유 이거 봐 여전 여순 언니는 전 잘 붙이는데 아유 여전 언니는 엄청 못해. 이거 뭐해? 아. 뭐 끝내는 거야? 제가 할게요. 아줌마 네 날짜 오기지 마시고요. 아 알았어요. 이번엔 또 밀리면 쫓아낼 거야 진짜. 쟤 밀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네 밀릴 것 같아. 안 밀려요. 뛰어먹으면 어? 뛰어먹으면 뛰어먹었지 밀리진 않아. 그런 거 아니야? 뭐 한다고요? 대출? 안 했어요. 진짜? 그럼요 만들어 놨다니까요 미리. 방송 열심히 해서 벌어. 방송 한다고 뭘 벌어요 벌기는. 마지막 먹으면 방송해가지고 네가 내 꽃남별 풍선 삼기러니 둘째예요. 저 둘째예요. 저 오빠 있어요 오빠. 저 방송 좀 맨날 얘기하는데 구치락번 오빠 있다고. 저랑 띠가 똑같아요 말띠. 저는 31살 말띠. 우리 오빠는 43살 말띠. 몇 개 있을까요 선우님? 4개? 500만 집부터 4개. 간장 소리 있다 해놓은 거. 어머 진짜요? 어머 어머 까리님이 어머 왜? 데뷔방에서는 메뉴인 척해요? 아니 근데 우리 언니도 여자 언니도 데뷔인데 그렇게 심하게 안 해.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그런 것 같다. 일반 방에서만. 괜찮아요. 정 들어갖고 이제 괜찮아요. 별로 안, 별로 신경 안 쓰고. 저도 둘째 같으면 둘째들이. 아줌마, 오늘 김치 반찬에도 네. 있는 걸 다 펼치세요. 오늘 여기다 먹어요? 네. 아, 네. 시작 깔아야 돼요. 네. 예, 알았어요. 나라 뮤지컬리 3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어머나, 나라 뮤지컬리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랑콤 민키 채워진 원 별풍선 1개 선물. 어머, 랑콤 민키. 이관님 국민들 노래하셨던 하트하트하트 노래 제목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거요? 어? 그때 노래요 그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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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요? 그 노래가 누구 노래였더라? 그 옛날 저기 가수 그 그룹 있는데 그 언니가 부른 노래인데 뭐지야? 이거 지금 어 지금 먹고 살자고 지금 이거 전부 치고 있잖아 지금. 아 그거 뭐? 그 노래 뭐였더라? 사과발레인데 오랜만이에요 라라님 네 그래요 아 그때 이동님 지금 한 달짜리 아니었어요? 한 달짜리 아니에요? 민키 채워진 원 별풍선 한 개 선 좋은 새 하트 하트인가요 혹시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아마 그분이 예전에 무슨 저거였는데 아 그 멤버 아유 그 무슨 가수 멤버였는데 아 저기 그룹 멤버 그거 거예요 맞아요 그거 거예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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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세요 뭐 그런 노래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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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 멈추지 말고 뭐 그런 노래인데 좋은 맞을 거예요 그거 그 노래 좋죠 쓰진 않았는데 좋더라고요 아 다 해가네 이제 아. 뭐 얼마나 성대하게 듣으려고 이렇게 쫙 깔아달라고 하시는지 저는 동생 있으신 분들 보면 부러워요. 저희 엄마가 재혼하셨어. 피는 한핏줄인데 이번 형제들 중에서 막내딸. 아 진짜요? 저도 동생 집에서 둘째라서 저 동생 있는 거 좋아해갖고 네, 휴지 아빠요. 동생 잘하잖아요. 네. 근데 안 섞이더라도 이렇게 마음 맞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형제 자매도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은 이제 또 피가 섞인 또 형제들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 두부가 두꺼워갖고 약불로 좀 오래 좀 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안에 아유 또 설거지 거리가 또 나왔어. 아. 설거지 마세요. 아, 이거 멍, 이쪽 멍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아, 멍 빠져. 멍이 빠져야지, 뭐. 아, 뭘 하던 거야, 아. 이러고서 알바 구하러 가면은 안 쳐줄 거 아니에요. 어휴, 왜 그래요? 이미 하고 있던 알바는 상관없겠지만은. 뭐라도 해야지, 먹고 살죠. 아 저거 할까 이제 킥보드 이제 면허 없어도 탈 수 있다 그런데 킥보드 타고서 배달이나 할까 나는 언니 킥보드 타고 배달했었거든요 예전에 여름이라서 겨울이라 그거 하다가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킥보드 타고 배달했다가 꽁꽁 싸매고 하면 되려나 여동생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남동생 여동생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우 콧물 나 어떻게 또 아우 아우 이놈의 비장 아우 비염 있는 사람은 진짜 비염 있는 사람의 고충을 알 거예요 잠깐만 콧구멍 좀 이렇게 뭐예요 그거 사고 나도 보상 못 받아요 아 진짜요?
누나 여기 있잖아. 그리 가. 누나 여기 있잖아. 이거 이게 신 그 핏줄로 아니어지더라도 그 옛날 남동생 있으니까 이제 여동생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동생이 없잖아. 여동생이 나 예전에 친구 애기 돌상도 차려줬다니까. 1년 키웠어. 1년 친구 애기가 아니고 친구 누나 애기. 100일이었나 돌이었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파디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디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파디는 언니라고 안 불러요.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요. 너무 추워서 배달 기사들 대고 안 나. 아 진짜? 어머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아 화장실 다녀온 게 아니라 콧물이 계속 나와갖고 불 앞에 있으니까는 콧물이 계속 나와서 막아놨어요 콧구멍. 아유 다 이게 다 벗겼는데 아유 안 이쁘게 아유 이걸 캐시넥 여기다 놓고 아유 다 이쁘게 저거 후레쉬 벤트 쳐달라 그래. 이거 우리 먹을 만큼 밖에 안 했는데 내일 해줄게. 수사바 내일 해줄게. 오늘 아니 아 옷도 약간 그러네요. 비염 심해요. 되게 비염 심해갖고 맨날 방송할 때도 맨날 그러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심합니다 비염. 아 오비자차 맛있다. 선물 들어왔던 건데 아 맛있네. 제주에서 온 거. 오비자차. 아, 내 맘 알아야. 아, 나 너무 심해갖고. 아, 예전에 비염이 너무 심해갖고 일하다가 사장님이 나보고 자꾸 킁킁거린다고. 아니, 비염이 있는 거 어떻게 해. 그래갖고 그거 손님이 있을 때도 아니야. 손님 왔을 때 가끔은 핸드폰 보면서 이러고 있었더니 나보고 뭐 도라지 뭐가 있으니까 내가 그 먹으라면서 갖다 줘갖고 먹는데 목구멍이 그런 게 아니라 콧구멍이 그래. 콧구멍에서 코가 지지라고 그러는데 나 왜 이렇게 구박을 하는 거야. 그렇게 병이 귀엽네요. 이거 병 되게 귀엽죠. 여기 보면 할라봉 티도 있고 할라봉 티, 오비자 티 여기 있어요. 이거 또 있어요. 또 있을걸요 여기? 아 야채도 이거 또 있어. 이거 뭐야? 아 메슬 티.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할라봉 티 여기 있어요. 맞아요. 저 코 먹는 거 아니거든요. 코 먹는 거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코 먹는다고. 아니면은 아니 휴지나 이런 거 없으면은 계속 뭐 이렇게 닦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안 나올 정도로만 이게 하는 건데 더럽다면서 코먹냐면서 코먹은 거 아니죠. 나중에 오면 해드 사드릴게요. 그치? 그쵸. 아 근데 그거 맞고 자는 건 안 좋은데. 맞고 자면 안 좋아요. 그게 코가 양쪽 코가 이렇게 있으면 어쩔 때는 이쩍 코로 숨을 쉬고 어쩔 때는 이쪽 코로 숨을 쉬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코 맞고 자면 안 좋아요. 코는 양쪽 다 뚫어주고 자야 돼요. 왜 이렇게 한쪽 코 맞고서 이렇게 숨 이렇게 쉬어보고 이쪽 코 맞고 숨 이렇게 쉬어보면은 어느 날은 이쪽 코로만 이렇게 하고
어쩌고 이렇게 쓱 하고 가습기 틀어놓으면 좋죠. 그 가습기 틀어놓으면 그러고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서 여름에도 보면은 곧 다 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보일러를 틀어놔도 좀 더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아 이제 삭 차려야 돼. 이 정도로 옮겨서 삭을 한번 차려볼게요. 접시를 꺼내봅시다. 몇 가지의 반찬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다 꺼내보질 않았습니다. 반찬 가짓수는 이따가 유튜브에서 보세요. 한쪽 호물만 수박에 넣어서 아 근데 주무실 때는 빼고 자는 게 낫죠. 어차피 이렇게 누우니까 뒤로 나와가지 앞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맞고 자면 안 돼요. 그다 그거 안 좋아 큰일 나요. 맞고 자면 큰일 납니다. 어머 국이 없네. 아 국가다 끓일 걸. 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가습기 틀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뭐죠? 그 콧구멍에 끼고 다는 거? 아 그거 끼고 다다가 콧구멍 찢어지는 줄 알고 그 코골이 하는 사람들 그 있잖아 끼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 끼면은 좀 잘 때 좀 편하겠네 스파하고 꼈는데 콧구멍 찢어지는 줄 알고서 아유 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거 막 집어 던져놨더라고요. 답답해갖고 답답한 게 아니고 아파갖고 어 진짜요? 근데 휴지 빼야 되는데 그 주무실 때는 기분 안 좋은데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앞으로 흐를 일이 없어서 꼽아도 필요가 없는데 그쵸? 맞죠, 맞죠? 어, 하나 비었어. 아유, 나보고 무슨 반찬 다 털어갔다 그러더만 반찬 아직 남았네. 아유, 이거 어디다 먹어. 어, 안녕하세요. KDDCDCDCD 친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듬이 되게 아, 어렵다. 맨날 앞으로 아 왜 아 이렇게 엎드려 주무세요? 엎드려 주무시면 안 좋은데. 에이 진짜. 부캐 아 또? 반가워요 아무튼간에 뭐 지금 밥 안 먹습니다. 근데 샌드위치 좋아하시나보다 그쵸? 아유 샌드위치가 뭐예요 샌드위치가 샌드위치가 뭐예요 아. 뒷물 깔끔해야지. 어 귀여워.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가 또 귀여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요. 오케이. 왜 그래요? 좋게 얘기해야 돼요. 좋게. 사이좋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칙 쓰셔야 돼요.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뚝배기요? 뚝배기로 해요. 뚝배기 차라리. 똥자는 빼요. 똥자는. 똥자를 왜 이렇게 똥을 좋아해. 뚝배기 뭐 그런 걸로 해요. 똥이 뭐야. 똥이. 아니면 걸음. 좋은 말로 걸음. 걸음 뭐 그런 걸로 해요. 그런 거 깔끔한 걸로. 지저분한 걸로 하려고 그래. 그 자기 얼굴에 그 똥칠하는 거지 그게. 안 그래요?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거. 퇴비. 아 그런 거 괜찮다. 퇴비. 어 매주 괜찮네. 매주. 거기 앞에 매주에다 똥 매주 쓸 거 아니죠? 아 청국장 괜찮은데? 청국장. 아 강제대장 있었어요. 아 강제대장 취소되었습니다. 아 강제되셨네. 아 네. 네 매주라고 썼다가도 앞에 똥자 붙일 것 같아서. 청국장 괜찮네. 청국장. 근데 청국장 해도 똥 청국장 뭐 이렇게 쓸 것 같아 저거. 저분은 똥을 못 버리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빼야겠다. 아우 살 것 같아. 아 이 느낌이야 바로. 근데 그거 알아요? 그거 코 비염 있거나 막 충농증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냄새 잘 못 맡잖아요. 맡기는 맡는데 근데 그 코 세척하는 거 있죠. 그거 하고 나면은 갑자기 못 맡던 냄새까지 싹 맡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아 그것도 근데 잘못하면은 저기 뭐야 귀 쪽으로 물 들어가 갖고 중이염이나 이런 거 생길 수 있으니까는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하면 시원해요. 아, 국 있네. 국 있네. 있어, 있어. 국 있어. 없는 게 아니네. 몇 시야? 어머 10시 40분. 저 이제 슬슬 이제 저기 좀 넘어가야 되거든요. 굴전 나 굴전 해줄까 내일? 내일 굴전 해줘? 아무튼 오늘 저기 저는 여기까지. 이따가 저기 여재현이 방에서 네, 여재현이 유튜브에서 봬요. 오늘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어머 라라님 저번에 저기 거기 안녕하세요. 거기 방에서 봤을 때 반가웠어요. 네, 네 거기서 거기서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봬요. 빠이빠이. 식사하세요. 네. 네네 내일 얘기해요. 네 빠이빠이. 휴지 아빠 이따가 얘기해요. 내일 얘기하든가. 안녕.